슈로더 투자신탁 운용이 오늘 서울 여의도 콘네드 호텔에서 2024 글로벌 자산운용 업계 동향 및 ESG 트렌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글로벌 자산군과 지속가능 투자에 대한 슈로더 그룹 견해와 한국 시장에서의 주주 행동주의 동향이 공유됐습니다. 연사로는 캐서린 콕스 슈로더 글로벌 기관 사업부문 대표와 머빈탱 슈로더 APA 지속 가능성 부문 대표가 나섰습니다. 콕스 대표는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리스크 자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며 사모자산 대중화로 대체 자산 투자 시 유동성 관리 편의성을 개선시켜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탱 대표는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따라 기후 목표를 설정하는 회사와 관련 주주 제한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속가능 펀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